축의금이 졌다고 친구랑 좀 다퉜어요. ABCD인데요. 저까지 다섯 명이에요. A라는 친구는 26살에 일찍 결혼했고요. 그 다음으로는 제가 29살에 식을 올렸어요. 결혼할 때 A부터 D까지 모두에게 축의금을 안 줬으면 한다고 했습니다. 그냥 그저 파티처럼 친구들 초대해서 식사 대접할 날이 인생에 몇 번이나 있을까 싶어서요. 저 하나 축하하겠다고 시간 내서 오는 거기도 하고요. 그런데 A가 결혼할 때 제가 77만 원 축의금으로 줬어서 A는 자기 거 자기까지 안 주는 거는 너무 염치가 없는 것 같이 느껴져서 빈손으로 못 간다며 저한테 100만 원을 줬어요. 사회 초년생일 때 77만 원이 얼마나 컸겠냐고 축의금을 더 많이 해줬어요. B랑 C는 둘이 합쳐서 에어컨을 선물로 주더군요. 저희가 식을 10월에 올리고 같은 식이 뭐 블라블라 D한테는 축의금이나 선물이 없었어요. 이에 대한 불만이랄 것도 없고 그냥 아무 생각조차 없었어요. 제가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랬으니까요. 그 마음이 진심이었으니까요. 신혼여행 가서 간단하게 친구들 선물을 사왔는데 그때 저는 B의 것과 D의 저한테 축의금을 해주지 않은 D 것까지 똑같이 사왔어요. 다만 A는 저한테 축의금을 너무 많이 해서 이후에 식사 한 번 또 샀어요. 그러다 한번 작년 저희 부부에게 기다리던 아이가 생겼어요. 언니한테서 에어컨 대신 식기세척기도 선물 받았고요. 친구들이 첫 조카라고 저보다 다 들떠서 출산용품이나 아이 물건들 알아보고 혹시 이거 안 필요하냐, 저거 어때, 이거 어때 많은 선물 해줬어요. 근데 난 이때에도 D한테는 받은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하지만 난 조금 더 서운하지 않았어요. 축하 인사도 받았고요. 그저 태어날 아이를 기대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그런데 오토바이랑 부딪히는 사고로 저는 유산을 했어요. 그 뒤로 저는 대학원을 휴학하고 회사는 잠깐의 휴직, 이후 남편 및 가족들과 상의하여 아예 퇴사하고 쉬고 있어요. 마음이 잘 정리가 되질 않아요. 이런 와중에 저번 달에 D가 혼전 임신으로 결혼했어요. 양가 모두의 반대가 심해서 다른 지원 없이 시작하게 됐대요. 코로나를 이유로 식은 올리지 않고 혼인신고만 했는데요. 혼인신고를 하는 날에 제가 30만원을 식을 올리진 않았지만 축의금의 명목으로 보내줬어요. 일을 오래 쉬다 보니 여유가 없었고 마음만 표시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좀 보냈어요. 이후 D에게 신혼생활은 좀 어떠냐고, 임신 중인데 몸을 잘 챙기고 있냐고 카톡이나 전화를 넣어도 피하더라고요. 그러던 중 최근에 다 같이 모여서 가장 먼저 결혼했다던 애인의 집에서 식사를 했는데 D가 은근히 저를 피하는 느낌이 들어요. 일부러 집에 돌아가는 길에 내가 태워주겠다고 하면서 떠봤거든요. 요즘 연락 잘 안 되는 것 같아. 몸이 많이 힘드니? 나 사실 너한테 서운해 라고 하더군요. 제가 축의금을 적게 해서요. 말이 돼요? 양가 부모님 도움 없이 자기 남편이랑 어렵게 시작한 거 알텐데 축의 명목으로 좀 더 도와줄 줄 알았대요. 그 돈들은 비상금으로 모두 모아두려고 했었대요. 그런데 30만원 보고 좀 충격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후에 차에서 둘이 좀 대화를 했습니다. 내가 많이 못 도와줘서 미안해. 근데 나도 오토바이 사고 당해가지고 유산하고 좀 힘들었어. 너도 내 여유 내 저기 알면은 이해해줄 줄 알았어. 내 사정 알잖니. 일을 쉬어도 그 전에 네 벌이가 괜찮았잖아. 너네 남편도 소득 괜찮지 않아? 야 그래. 근데 그렇다 해도 매달 나가는 적금이며 보험이며 대출금 생활비 나갈 때가 많아가지고 내가 어쩔 수 없었어. 미안해. 그리고 근데 난 너한테 축의금 나름대로 성의 표시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걸 왜 내가 너한테 해명해야 되는지 모르겠네. 왜 그래? 그래, 빚진 거는 아니니 네 말이 맞아. 근데 너 A 결혼할 때 너 회사 다니지 얼마 안 됐을 때라 돈 많이 없었잖아. 그때 너 쟤한테 77만 원 했잖아. 근데 나한테 30만 원밖에 안 해? 너 나 차별하니? 그때는 내가 부모님이랑 같이 살 때였잖니. 나 하나 용돈 줄이면 될 일이었는데 지금 내 가정을 이루고 남편 돈으로 생활하고 있는데 어떻게 함부로 지출을 늘리니? 그리고 A는 나한테 축의금 더 많이 해줬어. 얘 구차하지만 넌 나한테 어떤 것도 해준 게 없잖아. 진짜 차별 없으려면 너도 30만원 돌려줘. 넌 축의금 너가 안 받겠다고 했잖아 네 입으로. 그래놓고 축의해준 애들만 챙기려는 게 눈에 뻔해. 난 그게 치사한 거야. 지금도 다시 축의금 돌려달라는 게 웃기지 않아? 이런 말을 끝으로 저는 어떤 대화로도 상황을 회복할 수 없음을 알았고 스트레스 받기 싫어서 말을 끊었습니다. D가 훌쩍이더군요. 같이 있어봤자 좋을 게 없다며 차에서 내려달라고 해서 길가에서 내려줬어요. 당장 너무 미웠지만 그래도 임산부라 일부러 근처 택시 많은 곳에 세워줬고요.
다음날 저녁 D 남편이 전화로 욕을 하더군요. 아니 아직 한창 날이 추운데 임산부를 길거리에 세워두면 어떡해요? 우리 와이프 감기 심하게 걸렸어요. 책임지세요. 그렇게 임산부에 대한 이해가 떨어지니까 애가 떨어진 거 아니에요? 제 남편도 옆에서 듣다가 전화기를 가로채고 저기요 당신네 와이프 걱정되면 그쪽이 차로 태워갈 것이지 왜 우리한테 와이프 기사노릇을 시키세요? 그리고 남의 애 유산한 나쁜 애를 가지고 지금 왜 당신 저급한 입에 담아요? 그쪽들처럼 동냥하는 부부 처음 봐요. 축의에 운전기사에 정말 가지가지 하는군요. 돈 벌어먹고 싶으면요 대리라도 가서 뛰세요 하고 전화를 끊었었다고. 싹 다 쳐낼게. 한 30명 쳐내야겠다. 너네는 대기실은 안 보면 되지. 잘 보고 있는 사람들까지도 막아가면서 이게 뭐하는 똥매너냐. 어? 방송 왜 보냐? 방송 왜 봐? 어? 이게 어때서? 모든 글이 다 주작이야? 내 눈으로 못 봤으면 다 주작이고 증거 안 나왔으면 다 진짜 주작이야? 주작이면 좀 어때? 볼 수도 있는 거지. 어? 왜 그러니 다들? 재밌냐? 이렇게 하면은? 어? 왜들 그래? 어? 이렇게 다들 철없게 굴어. 불쌍한 새끼들이네 진짜. 아휴. 저런 여자들 특저런 생각 헛고해질 때까지 축의금 받은 애랑 같은 우리 친구들이랑 뒤에서 축의금 준 여자 씹으면서 나쁘령 만들었을 듯. 아이 고맙습니다. 복영 부탁해. 내가 왜 오늘 이렇게 쳐내냐면은 다른 날 같으면 내가 그냥 넘어가겠지만은 유튜브에서도 항의가 많아. 아프리카 시청자들 수준 왜 저 따위냐고. 어? 나는 코트 형 좋고 쟤네들도 코트 형 좋아하는데 쟤네들은 좀 뭔가 잘못된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만 좀 해라 그만 좀. 응? 채팅 때문에 컨텐츠를 못 보겠대. 응? 그래 내가 뭐 저 기분 나쁠 사람들도 있겠지. 근데 좀 적당해야지. 왜 그렇게 저기를 하는 거야. 뭐 솔직히 오늘 방송 그렇게 오래 하지도 못하는데. 어 내가 너네한테 시킨 것도 아니고 너네가 방송 보는데 이렇게 방해해버리면은. 그리고 내가 이런 얘기 좀 했다고. 어? 아, 저 새끼들이 또 개새끼들이야! 라고 하는데, 원인은 사실 여기서 나온 거잖아. 유튜브 같은 경우 그런 애들은 이미 댓글을, 어? 봉쇄당해. 보는 사람들로 그럼 그 불편함을 주면 안 되지. 왜들 그러냐? 어? 뭐가 그렇게 불만이고, 뭐가 그렇게 화가 나고, 뭐가 그렇게, 어? 분노가 쌓이고 그래. 왜들 그러는 거야, 진짜? 어? 적당히들 해라 적당히들. 어우. 어? 개 이런 비행신 사회에서 안락사당한 11년들 주말이라고 어망구한테 잔소리 쳐듣고 와서 개바라기노 기웃기웃. 강태네 다 풀어. 형들 돼지형 말처럼 오늘 방송 시간 얼마 안 돼. 유유 제발 이딴 쓸데없는 걸로 시간 잡아먹지 말자. 그래. 무튼 그래서 D랑 좀 멀어졌다고. 돈 빌어먹고 싶으면 나가서 대리라도 뛰라면서 전화를 끊었다고. 아무리 시작이 궁핍해도 그렇지 어떻게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친구를 몰아가냐면서
30분 뒤 다시 친구한테 전화가 왔는데 남편이 확 거절하더라. D랑은 서서히 멀어지겠죠. 네가 차에서 내려달라며 축의금 적게 했다고 받을 돈 받아야 되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게 옳니? 내 유산 얘기가 왜 나와? 따지고 싶은 말도 많았는데 그 30만원이 정말 아깝지만 그냥 스트레스 받고 싶지 않아서 D한테 더 이상 연락을 안 할 것 같다고 다른 친구들한테 말해야겠죠. 이걸 그대로 보여주면 되려나요? 그냥 오랜 친구인데 이렇게 되는 게 답답하고 동시에 화도 나는 마음에 하소연해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좀 같이 이게 그냥 이 문제, 이 여자애들, 이 여성분들의 문제뿐만 아니라 보면은 돈 적게 쓰려고 하는 개새끼들이 좀 있어요. 주변에 보면은 어떻게든지 한 푼 한 푼 진짜 어떻게든지 아껴보려고 쓸 때는 좀 시원하게 다 같이 쓰고 좀 그런 맛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 없이 그냥 계속 아끼는 거야. 이건 어떻고 저건 어떻고. 그래서 공동으로 다 같이 내는 그런 게 가장, 이제 뿜빠이가 가장 편하잖아. 뿜빠이 하면 난 너무 좋아. 뿜빠이 하면 너무 좋죠. 근데 이제 사실 조금이라도 어떻게든지 아껴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막 옆에 있고 그러면은 뭐 작은 것부터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제 가고 계속 뭐 친구들끼리 뭐 여행 가려고 했다고 쳐. 근데 막 궁상맞게 아 내가 뭐 주머니 사정이 안 돼가지고 뭐가 어쩌고 저 뭐가 저쩌고. 아니 막말로 뭐 20대 때 사이에 꼭 저렇게 그즈 마인드 있는 애들은 바로 손절이 답이다. 분위기를 초치는 거야. 같이 있으면 재밌고 그렇거든. 친구니까. 그래가지고 결국은 막 부족한 돈을 이렇게 막 친구들끼리 더 해가지고 딱 걸러지는 시기가 오는 게 아닐까 싶어. 그 말이 맞다. 걸러지는 시기가 온다. 근데 C8 새끼 딱 그 카톡 보면은 지 여친한테 그 해준 그런 거 딱 보면은 어우 정내미 존나 떨어지지. 어? 비싼 커플링에 뭐해 뭐해. 근데 그 친구들이 이해를 해줘야 되냐 이 말이지. 어떻게 보면은 이게 진짜 어떻게 보면 피부에 와닿는 얘기라서. 그래가지고 근데 또 어떻게 보면 또 역설적으로 봤을 때 친구가 돈이 많이 없다고 하고 나중엔 돈 때문에 손절하더라. 그런 거지. 친구들이 이제 보면은 그래 다 같이 공동으로 해야 되는 게 맞지만 사정이 딱한 친구가 있으면 친구라면 도와주고 친구라면은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역설적으로 생각하면 또 그럴 수도 있어. 근데 보통은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거를 이용해 먹는 새끼들이 많고 그거에 대해 정말 미안하게 생각하고 나중에 자기가 정말 크게 한턱 내려고 하는 애들이 별로 없다 이 말이지. 뭔 말인지 알겠지? 너네 나한테 해준 거에 대해서 다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진짜 그때 내가 진짜 너 힘들었을 때 도와줘서 다들 고맙다 하면서 술이라도 한턱 탁 내고 그러면은 친구들끼리 얼마나 사이가 돈독해져. 그 짓을 안 한다는 거지. 맞지 맞지. 바들바들 떠는 회원. PT. 운동 열심히 가르쳤다는 거네. 지석진 아저씨가 와이프 미모고 수준이 꽤나 상당하다고. 34살 때 결혼하셨구나. 진짜 이쁘시다. 형은 잘해야 돼. 오늘 당장 가서 생명보험 하나 들어주라고. 유재석 아저씨가 진짜 소개 잘 시켜줬구나. 대구에 있다는 똥빙수라 그러네. 역대급 비주얼이라고. 뭐 어때? 맛만 좋으면 됐지. 조연 앞머리 내리고 바뀐 분위기. 이건 조연이 아니라 조이잖아.
야, 영안실 장례 지도사 근황. 시신 이렇게 닦고 하다가 그거 뭘 치러준다 그러지? 장을 치러준다 그러나? 아무튼 하는데 이제 그거 하다가 이빨을 보는 거야. 슥 보다가 입 벌려갖고 염, 그래 염을 할다 하다가 와, 그래가지고 이빨 금니빨 있는지 슥 확인한 다음에 벤치 들고 갖고 시신 금니를 뽑아갖고 훔쳐버렸대. 망자의 시신을 훼손한다는 건 천인공노할 일인데 자기 부모 죽이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너무 황당하고 참 말이 안 나오네요. 몰래 들어와서 시신들 살펴보면서 벤치로 금니를 뽑아가고 총 3개의 시신에서 10개를 뽑았다고. CCTV로 지켜보고 있던 직원들이 경찰에 바로 넘겼다고. 와, 프리랜서로 일하다 보니까 최근에 돈벌이가 좀 안 돼가지고 이런 짓에서 저질렀다 그러는데, 국적 조사가 필요하다. 와, 색이네. 중국인이야? 전단 세기 중에 여자 시신 한 세기도 있음 진짜 죽어야 된. 중국이냐, 중국인? 그냥 창피한 일이 우리나라 사람이 이런 짓을 저지르면 중국인이라고 하는 거야, 그냥? 아무튼 중국인이야. 아우, 도트 감성 좋다. 마음이 편안해지는구만. 도트 감성. 그지, 노가다 존나 하는 거지 이거. 근데 AI 시장이 좀 나중에 더 발전하면은 이것조차도 AI가 다 찍어버린다던데? 좀 더 기다려보자고. 그 80년대 일본 버블 경제 시절 때 나왔던 정말 명작들, 그런 애니메이션의 퀄리티를 나중에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럴 날이 오지 않을까? 왜 이렇게 일본 좋아하냐고? 일본이 동아시아권에서는 가장 어떻게 좀 문화적으로 좀 많이 발전했다고 생각해. 가장 선진국 아니야? 일본이? 주인님이잖아. 이건 좀 아니지 임마. 어? 우리나라도 우리나라의 어떤 그 장점이 있고 그런 건데. 살면서 꼭 가보고 싶은 나라가 일본, 미국임. 나도 일본은 꼭 가보고 싶어. 일본 여행 한 번도 못 가봤네. 미국은 가봤는데. 동탄에서 그 고양이 학살범 있잖아. 20대 공무원 준비생이었다고. 텔레그램 동물 학대 예방 행동 대장 중에 한 명이었다고. 야, 고양이가 핥히었다. 그래서 계속 죽였다. 자신이 근무하는 편의점 인근에서 학대를 가한 고양이의 모습. 나무막대기로 고양이의 이를 부러뜨리려 했으마 한쪽 눈을 터뜨렸다고 자백했다고.
머리를 주먹으로 가격하기도 했다. 미친 새끼. 이들은 고양이의 다리를 부러뜨린 뒤 하나를 부러뜨리면 삼륜구동이라 그러고 두 개를 부러뜨리면 이륜구동이라고 부르는 잔인함을 보이기도 했다. 저건 문제 있지. 아 근데 진짜 또라이들 진짜 많다. 공무원 준비 중이었대. 미친 새끼 아니야? 개또라이 새끼네. 와 거리두기 해제 후 클럽 근황. 아 얘네도 중국인들이라고? 여기 중국인들이 왜 이렇게 많아? 삼리 포켓몬빵 신상 출시 롤케이크 스티커 3개가 들어있다고. 가격은 15,000. 맞아? 맞아? 아 중국빵이야? 중국산이라고? 아 그래? 난도 몰랐지. 중국산이구나. 삼립이 중국 기업이야 근데? 어 이은혜랑 조연수 잡혔잖아. 근데 얘네들 지금 버티기 시도 중이래. 수사에 비협조적이고 죄는 있지만 증거가 없다. 지금 그런 상황이래요. 어쨌건 법치국가이기 때문에 이 증거를 기반으로 수사를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적당한 형량을 내리고 선고를 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잖아요. 근데 치밀하게 그동안 준비해왔던 거지. 나 윤상엽 아저씨 저 뭐야 통화하면서 그 울부짖는 거나 듣고 나 진짜 와 존나 아프더라. 우리 그만할까? 헤어질까? 우리 이제 그냥 진짜 헤어질까? 나 정말 그만 만나고 싶어? 여보가 나 어제 때린 것 때문에 그런 거 전혀 아니야. 너 너무 돈이 없으니까 빚이 너무 많아. 지금 얼마인지도 모르겠어. 이렇게 울더라고. 와 듣는데 진짜 대박인 게 뭐냐면은 윤상엽 씨가 결국 장기 매매 검색까지 해봤다고. 돈이 없으니까. 아휴. 진짜 후레 개쌍년이야. 이거 저 뭐 신동엽 씨, 신동엽 씨 나왔던 거 그저 그 러브하우스 거기 나왔을 때 그 인터뷰 장면이랑 이런 거 다 나왔었거든. 그리고 신동엽 씨도 그 인터뷰하는 걸 봤어. 어렸을 때 봤을 땐 아직도 기억이 난다. 나 너무 충격적이어서 말을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다더만. 유튜브에 있더라고. 한 페이지만 더 보자. 인도의 마약 튀김. 월급 500 들어왔는데 그 중에 일부 지하단탄방 월세 냈는데 이은혜한테 전화와서 돈 전부 다 나한테 줘야지 월세를 왜내 이응진 밀람. 나 봤어. DC 인사이드 흑수저 갤러리 레전드. 옛날에 참 흑수저 갤러리 핫했었지. 우리 집 좋지? 공부방 겸 부엌 겸 나 자는 곳이야. 그러네. 식탁도 있고 옆에 냉장고도 조그만 거 하나 있고. 김치 냉장고는 무슨 이벤트 경품으로 받았었어. 저거 받고 울었다 진짜. 엄마 아빠는 어렸을 때 이혼하셨고 두 분 다 집 나갔어. 밑으로 여동생 남동생 하나씩 있다.
동생이 여동생이 여고생인데 요즘 돈이 좀 많이 필요한 시기인가 보다. 용돈 달랐는데 감당하기 힘들어진다. 화장품 사는 양이 많아지는데 그만 좀 샀으면 좋겠다. 남동생은 요즘 롤에 푹 빠져있다. 피방은 일주일에 3,000원어치만 가기로 약속했다 나랑. 공부도 좀 잘하는 것 같아서 영어학원도 좀 보내준다. 학원비가 비싸더라. 니들 애 낳아도 학원은 보내지 마라. 나 열심히 살 거다. 이놈들 대학까지 어찌어찌 내가 꼭 보낼 거다. 소년소녀 가장 이걸로 난 군대 면제받았다. 친구 한 명도 없고 매일 일만 한다. 여자친구 한 번쯤 사귀어보는 게 소원이다. 못 배워서 난 그래 두서가 없다. 그럼 이만. 해외에서 소문난 소니 거리니? 뭐 이 조그만 꼬맹이가? 그럼 그렇지 씨발. 아 진짜 한 바퀴 도는 줄 알았네. 언제 성공해? 20분째 보고 있는데. 아, 이 두 부부 되게 웃겨. 어? 소희연, 반교진, 한교진 맞나? 어. 큰일 났다. 표정 봐. 달다. 인교진. 어. 표정이 모든 걸 말해준다. 세댁 뭐해? 에디리님이죠? 이분 저 플랫폼 옮기셨던데? 그지? 어, 내가 뭐 함부로 뭐 남의 인생에 뭐 이런저런 얘기할 그건 아니지만 참 기구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 좀 행복하셨으면 좋겠다. 에드리님이. 어. 어딜 가서든 신도시 미시룩이야? 다음 동맹은 강태종이 자꾸 눈깔로 도배해서 시청을 방해합니다. 알았어 저 새끼 강퇴할게. 병신 같은 새끼. 가난의 조건. 아들이 숨졌어요. 근데 어머니도 서울 창신동 약간 달동네 그런 데죠. 낡은 주택들이 밀집한 서울의 창신동. 외벽에 쩍쩍 금이 가 있고 지붕이 부서지고 떨어져 나간 집이 있습니다. 80대 어머니 50대 아들이 숨진 채 발견이 됐고요. 수도요금 90만원 확인하러 왔다가 신고를 했다. 중부 수도사업소 관계자가 인기척도 없고 문도 열려있고 그래서 보니까 그렇게 계신 걸 보고 경찰에 바로 신고했죠. 두 달치 수도요금이 90만원이 나와가지고 물이 새는지 확인하러 왔던 수도사업소 직원이 이들을 발견했다고. 집안에 주방 개수대는 주저앉았고 그릇을 씻기 어려웠던 비닐로 싸서 음식을 담은 흔적이 보인다고. 식기에는 잔뜩 곰팡이가 피어있었다. 세탁기 앞에는 오래된 빨랫감이 놓여져 있었다. 숨진 지 한 달 정도 지난 것으로 추정이 된다. 아들이 먼저 사망하고 어머니가 뒤따라서 돌아가신 듯. 지병이 있었다 아들은 먼저 숨지자 하반신이 거의 마비된 상태였던 어머니가 돌봄을 받지 못한 채 이들은 별다른 소득조차 없었다. 집 대문에는 전기를 끊겠다는 고지서가 붙어 있었고
체납된 26만의 전기료조차 못 낼 정도였다. 기초생활수급자 제외, 기초연금 등에 의존하고 있었다. 집만 있을 뿐이지 무일푼이었다. 살아있을 때도 사회로부터 사실상 방치돼 있었다. 이들 모자는 숨진 뒤에도 한 달이나 방치된 뒤에나 발견될 수 있었다. 해당 집의 등기부 등본을 떼어봤다. 일제시대인 1937년에 지어진 목조주택이었다. 숨진 80대 한모씨가 지난 82년에 구매했다. 85년이나 된 사람이나 살 수 있을까 싶을 집이지만 공시가격은 작년 기준 1억 7천만 원이나 된다. 집 등 재산 6,900만 원 이상 월 소득 있는 것으로 간주가 돼버린다. 공시가가 1억 2천만 원 이하였어야 생계비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들은 기초생활수급 혜택을 받을 수가 없었다. 생계비는 물론이고 이보다 조건이 덜 까다로운 의료비와 주거비 지원 대상에서도 빠져버렸다. 생계비 지원 기준 월소득 92만 원 이하로 인정받으려면 집 공시 가격이 1억 2천만 원을 넘지 않았어야 했다. 창신동 일대는 재개발 이슈로 지난 6년간 공시가격이 27%나 올랐다. 집을 팔려고도 했었는데 가족들과의 분쟁으로 매매를 못했었다고 한다. 40년간 살던 집값이 올랐다는 이유로 가난의 조건을 맞추지 못했던 어머니와 아들. 8개월이나 전기료를 내지 못했지만 아무도 세상을 떠난 걸 알지 못했던 이들에게 정말 필요했던 건 계산기로 따진 숫자가 아니라 관심과 돌봄이었을 겁니다. 아... 재앙이가 국내 대출 규제까지 해버리니까 저렇게 되지, 에휴. 너무 다른 세계 이야기 같은 느낌이었어. 보면서도 무조건 깨끗하다고 좋은 게 아닌 이유. 너무 깨끗해도 문제. 깨끗한 사육시설의 생쥐, 자연의 야생생쥐, 두 쥐의 장내 미생물을 이식받은 무균생쥐가 있었는데 치명적인 바이러스에 감염이 된다. 12일 후에 생존 확률 90% 이상은 살았고 약 20%밖에 못 살았고 깨끗한 쥐는 80%가 사망됐다. 깨끗하다고 좋은 건 아니다. 야생쥐의 건강한 장내 미생물이 바이러스에 저항을 했다. 가장 큰 문제는 우리 아이들이다. 흙이 있는 놀이터를 찾아보세요. 다 우레탄으로 되어 있습니다. 흙을 찾아볼 수 없죠. 자연 속의 미생물들과 점점 멀어지면서 천식과 아토피 등 각종 질병이 증가하게 됩니다. 깨끗한 것만이 꼭 좋은 것은 아닙니다. 멸균이 꼭 좋은 것도 아니에요. 자연과의 접촉도 중요합니다. 병원균은 당연히 멀리해야 하지만 유익균과는 공생관계를 유지해야 됩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내 안의 미생물들과 잘 살아보는 건 어떨지. 왜 아나키라 그러잖아. 아나키 엄마들. 무도. 무도 폐지된 데 한 4년 됐나? 다신 이젠 기대 못할 것 같아, 무도는. 나이들도 있고, 멤버들이. 10년 전에 비해 14배나 늘어난 것이 무엇일까요? 심폐소생술 시행률, 심정지 환자 생존율. 14배가 증가했다. CPR.
아, CPR 배우는 거 군대에서 배우잖아. 아, 이런 건 좀 보기 좋네. 처음으로 좋은 소식 하나 올라왔네. 요즘 잼민이들 근황. 요 원래 이름 대신 예명 불러주세요. 초등학생들이 예명 짓기 붐에 일어났다고. 선생님 이제부터 저를 강루아라고 불러주세요. 인천시 영수구에 사는 김나윤 양은 지난 학기 학급 장기자랑 시간에 담임선생님에게 이런 말을 했다. 예명을 쓰는 듯 자기도 예명을 쓰겠다는 것이다. 또 다른 나를 만들고 싶어가지고. 아, 드립치고 싶은 게 참 많은데 이제 세상이 바뀌어서 루아양에게 상처가 될까봐. 아니에요. 현미경으로 사과를 보면 어떤 모습일까? 강루아, 이런 비행시. 이래서 맛있었구나. 오늘 명령만 나영철 주먹 이운다 보신 분. 더 먹어줄게. 어쩐지 달달하이. 예? 더 먹어줄게.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만 싹 보도록 할게요. 몰라 어디 플랫폼 가신지는. 나도 그냥 전에만 들었어. 어디 가셨다. 벌써 4시야? 야, 뭐 했다고 4시야? 오늘 4시. 몇 시간 했는데 이거? 1시간 반 정도밖에 하지 않지 않았어? 한 2시간 다 돼 가는 것 같습니다. 2시간을 했다고 내가 이거를? 예. 와, 시간이 녹는구나. 나 오늘 어차피 방송 3시까지밖에 안 하려고 그랬는데 씨발 40분 더 초과했다. 초과수당 주세요. 초과수당 주세요. 오늘 원래 3시까지밖에 아니란 말이에요. 초과수당 좀 주십시오. 초과수당 없어요? 또 하루 멀어져 간다.